2019년 11월 3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59분 이제 7시가 되어 가네요. 하루의 마무리는 아니지만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빨리 잘 것 같아서 얼른 영상을 찍고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함. 오늘 되게 축복의 날이잖아요. 그런 되게 행복한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빠의 결혼식인데 오빠가 되게 결혼을 잘 준비하고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빠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하객분들 감사합니다. 다 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운이 전달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어머니 아버지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빠랑 저를 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언니 우선 예뻐서 고마워요. 예쁜 게 마음도 되게 예쁘시고 그리고 얼굴도 되게 예뻐요. 새언니가. 그리고 우리 오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함, 집에 안전하게 잘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밥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밥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함,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되게 좋은 날 날씨마저 좋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오빠가 결혼을 하니까 가족 사진을 찍잖아요. 되게 제가 저희가 이제 커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가족 사진을 찍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요즘 현대 시대에도. 근데 가족 사진 찍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 그리고 그런 추억들이 남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담비야 오늘 언니가 집에 오래 없었잖아. 잘 지켜줘서 고마워. 집 잘 지켜주고 언니 기다려줘서 고마워. 담비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